경기도 의정부시의 예술공간 휴서사에서 낭독 뮤지컬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의정부시의 흥선동과 흥선대원군의 기억을 통해 잊고 있던 부모와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의정부 예술공간 휴서사에서는 극단 허리 주체 지역 콘텐츠 창작극 흥선 기억하고 존재하다가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날려버리는 또는 안 좋게 되어버리는 또는 부조리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진짜 100% 싹 뭉개버리는 그런 것들이 꼭 이렇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정말 상징적으로 역사나 사회나 정치나 이러한 것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내 삶의 역사 혹은 우리 마을의 역사 혹은 내 인간관계들의 역사 그런 것들이 소중한 건데 안 소중한 것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창작극은 낭독 뮤지컬로 흥선동과 흥선대원군의 기억에 주목했습니다. 현재의 흥선동 할아버지 그리고 약 150년 전의 흥선대원군을 기억이라는 단어로 묘하게 닮은 모습으로 묘사한 이번 창작극은 관객에게 아픈 울림을 주었습니다. 치매로 잊혀지는 부모, 기억 속에 잊혀지는 역사가 배우들의 노래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관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 잊고 있던 역사를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 우리의 역사, 모두 기억해야 할 소중한 부분입니다. 시민에게 활짝 문을 열고 문턱을 낮춘 문화예술공간 휴서사의 뜻있는 예술활동은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